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3파역을 맡으셨던 국제정치학 박사이신데요. 한동안 미국에서 일을 보시고 얼마 전 귀국하셨고 또 이번 주말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급하게 모셨습니다. 송대성 예비역 장군이십니다. 송대성 장군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미국에 가서 오래 계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저는 평생 국가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한국 안보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안보 역량이 심각하게 여러 가지 훼손이 되고 있는데 국내적인 안보 역량도 역량이고 특히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그 좋은 안보 역량이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미국에 가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신 동안에 아주 크게 활동하신 사항이 있을 텐데 제가 이 특히 한미 안보 관계 또 한미 양국의 결속관계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가 세종연구소 소장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건데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결속관계인데 그게 APEC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그 정치적인 상황, 이념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늘 그걸 갖다 데스티니 숙명적인 관계다 이러면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국익에 그렇게 유리한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을 갖다 관심을 갖고 한국에도 저런 모델을 갖다가 왜 우리가 만들 수 없느냐 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금 연구를 하고 그걸 실제로 그런 기획을 하고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의 혹시 명칭은 정해주셨는지? 예, 이스라엘이 APEC인데 우리는 Korean American Public Affairs Committee 해가지고 KPEC. 그래서 한미 공공 정책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그 KPEC 한미 공공 정책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시작하기로는 지금 미국의 한 교포. 아주 60대 중반인데 교포의 이철우 회장이라는 일찍 미국에 이민가서 미국 사회에서 대단히 성공한 한 교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2006년도 이미 이 APEC을 모방을 하면서 그걸 갖다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13년 동안에 그 나름대로 대단히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확대 정대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일종의 제가 좀 재근을 하는 그 이철우 회장하고 막 재건설을 하는 막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 이철우 회장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소개해 주시죠. 제하고는 특별한 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이 이철우 회장도 제보다 9년 후배입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소령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 대단히 그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미국의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에 대단히 그 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우리 동포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2006년부터 이철우 회장이 KPEC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간 벌써 한 13년, 4년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을 텐데 주로 대표적인 업적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업적이 뭐 소개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데 크게 보면은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그 의회의 결의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결의안도 여러 개를 이렇게 이 이철우 개인 노력에 의해 가지고 그 결의안을 갖다가 해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결의하는 그것도 그 하원에서 결의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이 결의안이 나오자면은
그냥 개인이 가서 부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 로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결의안이 나오자면은 미국 의회의원들이 적어도 2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돼요. 예. 발의를 하면 맨 입으로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그걸 또 비용을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이치로 회장이 교민들과 함께 몇몇 떠드는 교민들과 함께 개인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 계리안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을 위한 예를 들면 동해가 표기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네. 미국 의회에서 공식 그 입장을 표명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뉴욕에 가면 아이젠하워 파크이라고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위안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데 위안부를 기림 그 이렇게 하는 비를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기림비라고 그래요. 예. 그걸 이제 뉴욕시 그 나소 카운티 장하고 합쳐서 한다든가 뭐 수많은 그 지금까지 그 업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예. 그런 또 공식 선언도 얻어낸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2015년에 한 건데 예. 그것도 사실은 뭐 독도는 한국 영토다 하는 걸 누가 개인이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KPEC이라는 여기는 상당한 미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독도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국 땅이 맞다. 사실 미국이 그런 입장을 잘 표명 안 하는데 이게 그 KPEC 그 활동에 의해 가지고 그런 표명도 2015년에 했습니다. 민간 섹터에서 이렇게 외교를 활발히 전개한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라는 것은 가버먼트 대 가버먼트, 정부 대 정부 관계가 있고 피플 대 또 피플, 예. 국민과 국민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결속이 잘 되자면은 정부와 정부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은 국민과 국민이 또 결속이 잘 되는 것도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그 강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송 장군님께서 그런 APEC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APEC을 예. 이제 진화시키고 발전시킬 예정이신 것 같은데 예. 어떤 방향으로 재조직하고 조직을 강화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2006년도 우리 이철우 회장이 목표를 했던 것은 예. 사실은 한인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예. 요 두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미국 사이에 있던 우리 한인 동포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좀 이스라엘을 그 모델 APEC을 보면서 확장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은 보면은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 대단히 뭐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볼 때는 코리안 아메리칸 예. 엄청나게 많아요. 한 200만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지를 안 해서 그렇지 엮어주면 이게 엄청난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미국인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한국을 좋아하는 미국인들 이스라엘이 비교가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한국전에 참전한 예. 용사들만 봐도 100만이 넘거든요. 그 후에 미군이 있으면서 계속 왔다 간 이 사람들. 주한미군. 그렇죠. 주한미군에 예. 왔다 간 사람들. 그분들의 2세, 3세도 프로코리안들이에요. 한국어를 참 좋아해요. 이걸 갖다가 누군가는 엮어줘야 돼요. 그다음에는 또 그 비즈니스를 통해 갖고 삼성이다, 현대다, 뭐 LG다 거기에 취업해가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미국인들을 동원하듯이 우리 코리아가 한국을 좋아하는 미국인들을 마음을 먹고 동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여기는 사람들 모르기는 몰라도 7, 80%가 다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 즉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예. 그 다음에 한국을 좋아하는 미국인들, 또 우리 한국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여기는 사람들, 이 세 기둥이 이제 함께 협조를 하면서 이 KPEC이라는 시스템을 확장을 하고 정말 강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착안하고 있고 우리 이철우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 예, 송 장군님 그러면 그 이 시점에서 예. 왜 KPEC을 예. 재조직하고 확장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래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예.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고 이 지금
한국이 미국에 접근하고 한미동맹관계를 결속을 논하고 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소위 인디비주얼 어프로치, 개인의 어프로치를 해요. 어프로치를. 예를 들면은 뭐 저명한 목사님이 백악관에 누구를 안다. 또 뭐 누구 저명한 참모를 안다. 알 수 있고 당권으로서는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그 개인이 어떤 개인에 따라서 국익하고 이게 동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시스템의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수 없는 미국 정치인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는 유태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하고 질이 비슷하고 같은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한미동맹이 그런데 이게 서로 퀄리티 질이 틀리면은 그만 주한미군 철수를 걱정해야 되고 한미동맹을 걱정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그 관계를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어프로치보다는 반드시 시스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절감되는 데서 이런 걸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로는 이게 한미관계가 정치화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가 정치화 안 되고 이념화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든가 우파 정부가 들어선 데 따라서 한미동맹의 근본이 흔들리고 주한미 철수가 논의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 그거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한국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굳건하게 이거는 계속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면에서 비정치와 비이념화 되어야 돼요. 한미관계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미동맹은 뭐니 뭐니 해도 소위 밸류, 가치로서 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치라 하는 게 크게 봐서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동맹국 미국이 엄청나게 6.25 사변 때 와서 희생을 한 것도 말도 못하지만 그 후 부흥하는데도 굉장한 이 비용을 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건데 이 가치로서 결속이 되면서 영원히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게 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스트림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개인이 메인스트림에 접근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메인스트림에 속한 사람들이 그만 내포가 되면은 자동극이 돼요. 예. 그러니까 KPI에 수많은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이게 구성되어 가지고 있으면 각기 경제, 문화, 사회 뭐 이런 분야에 많은 한국을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동포들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에서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메인스트림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힘을 받고 그 사람들도 실제 강한 네트워크가 돼요. 이렇게 되는 데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그 시기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여건이 이스라엘 못지않게 정말 좋은 여건이다. 200만 이상 재미동포가 예. 있고 그 다음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고 또 한미동맹을 절감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늦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 저는 꼭 이런 게 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예.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사진 예. 있는데 아마 이게 송 장군님께서 미국에 가 계신 동안에 예. 그 KPEC 재건을 위해서 이철우 회장과 동분서주한 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하고도 만나고 예. 또 뉴욕 경찰 관계자 예. 메인스트림과 지금 인연을 예.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예.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게 이철우 그 회장과 같이 이렇게 머물러 보니까 행사에 이철우 회장이 계속 초대를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같이 이렇게 참석도 해보고 아마 그런 자료를 여기에 담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KPEC이 활성화돼서 재조직이 되면 예. 추구하는 목표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추구하는 목표는 우선 재미 한국인들의 권익 예. 여기에 법사위도 있고 조직위도 있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수많은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변호사들도 지금 들어와요. 그러면은 종전에 개인적으로는 억울함이 있어도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비싼 비용 들고 그게 잘 되지 거기에 또 미국 변호사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어쨌든 이거는 재미 한인의 권익 보유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한미동맹이 결속
한미동맹이 지금은 너무 이념과 이 정치적인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영향받을 것이 아니에요. 지난 역사를 보면 미국도 얼마나 희생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신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미국은 우리한테 보은국이에요. 우리가 잘 되면 은혜를 갚아야 될 나라고, 또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람국이라 도와줘서 잘 되니까. 그렇군요. 이제 네. 이런 그 관계가 정치적이라든가 이념적에 의해서 근본이 흔들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지금 어려운 극복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 이후에까지 정말 이거는 서로 함께 가는, 우리가 같이 갑시다 그런 건데, 같이 가면서 역사의 찬연함을 갖다 꽃피워야 돼요. 그래서 결속의 강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공조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한미일, 일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미 결속이 되면 이거 금방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래 보니까 뭔가 소원하면서 이게 잘 안 풀리는 것도 한미 결속이 지금 약화된 데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몇 번 강조했지만 이건 가치 동맹으로서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는 자유민주주의 수요와 함께 가야 됩니다. 미국의 역사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나쁜 나라고 한 것 같으면은, 질적으로 나쁘면 같이 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가장 양지를 갖고 있고, 또 우리 지난 역사에서 기여도 많이 한 한국과 미국은 소위 운명적인 관계다 하고, 이제 이렇게 미래에 해결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 관계는 관계고 이런 시스템이 어프로치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K-100은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국익정진에 이게 또 크게 영향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같은 것도, 거기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포함되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또 공유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의 K-100 지점도 지금 뭐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정보들이 이런 데 와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무슨 투자를 하락한다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얼마든지 서로 돕고 삶에서 서로 이렇게 협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서 막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 좀 전에 한국 지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앞으로 그 K-PAC이 어떤 조직 형태를 갖추고 활동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K-PAC은 지금 이제 그 일을 바쁘게 돌아갈 건데, 미국에서 각 주별로 벌써 그 신청을 많이 와요. 재미동포들, 미국인들 이제 거기에서 각 주별 주도 뭐 큰 주가 많으니까 그 주 조직이 있고. 우리 모국 본국의 대한민국에 총괄하는 지금 지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큰 목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든가 서로 국익을 뭐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이런 거고, 구체적인 것은 한국 지부가 또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로 디맨드 스플라이, 요구하고 공급해주고 하는 게 서로 정보가 아마 교환될 겁니다. 뉴욕에 있는 본부하고, 그래서 각 이제 또 한국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렇게 또 될 수가 있고, 그 조직이라든가 구체적인 임무 같은 거는 여기에서 이 한국에서 이미 그 좀 대표도 좀 만들어지고 결정이 되고 해서 좀 활성화될 겁니다. 아 예. 아 그렇다면 이제 한국 내에서도 많은 이제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회원 가입 절차나 또는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 한국 지부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락처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되어가 있고 주소도 있고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전화를 걸고 그다음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그런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거리로 연락을 하면 구체적인 것은 다 이렇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미동맹 결속을 위해서 우리 K-PAC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재조직되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곧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정말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 그리고 많은 또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가 그 역사는
정부가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역사를 천당의 역사로 만드느냐 지옥의 역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좋은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도 국민의 수준이고 나쁜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도 국민의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특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 발휘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걸 밖에서나 안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밖의 한 노력으로서 우리의 좋은 동맹국 미국과 연계해서 최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위하는 일을 모색해보자 하고 이번에 재건축하는 것이 KPEG입니다. 이 KPEG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멋진 나라로 계속 역사가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송대성 장군님 모시고 KPEG 결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미국과 연대를 한다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천년 만년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또 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난 날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 더욱 건성하시고 더욱 화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